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요일의 남자 명승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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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승부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29 가족 여러분들 상반기 동안 주식시장에서 너무나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언제나 무언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게 시작된다는 건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명승부사님? 그렇죠. 언제나 처음이 있고 또 마지막이 있는데 또 새로운 하반기 또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불장이다, 불장이다 했는데 수익을 못 내신 분들은 아쉬움이 더욱더 크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나 하반기에 주식으로 부자 되겠어 하고 좀 열의를 불태우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주식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래요. 주식을 하되 주식을 하지 말자.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명승부사님께서 이렇게 오프닝부터 명언을 날리시고 계신데 하반기 주식시장에서 잃지 않는 매매법, 보다 현명한 투자 방법을 종목상담 119 명승부사님과 함께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차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종목상담 방법이 오늘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전화 상담 방법은요, 02-3772-0254번인데요. 나는 명승부사님과 질문도 하고 답변도 들으면서 자세한 종목 상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승부사님과 상담 진행하고 돌려 돌림판 시간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까지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나는 내 종목에 대한 핵심만 쏙쏙 듣고 스피드 종목 상담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혹은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스피드 종목 상담을 하신 다음에 내 종목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지신 분들은 햄버거 세트 그리고 커피 쿠폰까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상담 받으신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꼭 보내주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상반기가 마무리가 되면서요, 하반기 대비를 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 USB 저희가 드리고 있잖아요. 네. 거기 혹시 하반기의 전략이나 꿀팁들도 담겨져 있을까요? 네, 제가 좀 담았던 USB에 종목들도 많이 담았는데 상반기에 상승률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코스피에서도 거의 1위 상승률의 종목도 좀 있었는데 후반기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제가 또 여러 가지 꿀팁들을 넣어드렸으니까 오늘 문자로 신청하시는 분들 5분께 저의 USB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명승부사님의 USB를 받은 마음에 본격적으로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명승부사님의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당첨자분들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저희가 다양한 상담 1시간을 통해서 드리고 있고 푸짐한 선물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장중에 조금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장중에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로 들어가면 될까요? 네, 노란톡으로 오셔야 되는데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참여 코드 있잖아요. 그리고 또 문자 메시지로 샵 3772로 명승부사 네 글자 찍어서 보내주시면은 바로 참여 코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당장도 종목 상담 노란톡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명승부사님과 언제나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가장 중요한 게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명승부사 네 글자를 보내주시는 거고요. 참여 코드 꼭 잊지 말고 입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코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저희 단단히 하반기 준비하러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종목 상담 119 출발!
네, 수요일의 남자 명승부사입니다. 주식하면서 어려운 점들이 참 많으셨을 텐데 어떻게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번 전반기도 다 끝나가는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 자 지난 1, 2분기를 좀 돌아보니까 뭐 스타 종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이 방송에서도 제가 관심주로 말씀드렸던 3개월 내내 관심주로 말씀드렸던 HMM이라는 종목이 뭐 코스피에서 우량주 중에는 거의 수익률이 독보적이었다. 그러니까 사두고 좀 가만히 있는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좋겠죠. 자 매매를 너무 작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드린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주식을 하되 주식을 너무 집착해서 하지 마라. 막 오늘 수익 내려고 이것저것 사고 팔고 하다 보면은 수수료 세금 많이 나간다. 자 애국자는 될 수 있던정 저는 그건 반대세. 너무 애국자 되지 마시라면서 사두고 좀 오래 올라갈 주식들을 2분기에도 봐야겠죠. 자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또 저희 노란톡에서도 말씀을 좀 힌트를 언급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뭐 아시겠지만 샵 3772로 100원의 문자죠. 명승부사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썸머 랠리가 오고 있습니다. 1분기에는 이제 우량한 주식들 보니까 뭐 HMM이라든지 뭐 카카오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자, 1, 2분기에 3, 4분기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한데요. 자, 어쨌건 저는 증시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3,500을 넘어가는 장이 올 것이다.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증시는 결국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올라갈 겁니다. 근데 지수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좀 안 난다면은 뭐 지수 관련한 상품을 오히려 사두는 것도 좋을 것 같죠. 자, 그리고 지난주 또 제가 오늘장 특징주로 보면은 양시장은 좀 상승했는데 최근에 지난주 또 관심주로 지지난주 관심주로 봤던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게 저번 주에는 좀 조정이 좀 왔어요. 그러다 다시 오늘 다행히도 착 좀 몰라주는 그림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징주는 카카오로 다시 한번 카카오가 50인주 신고가를 제 시도 중이다 좀 생각해 봅니다. 자 미국에서도 1조 클럽에 달성된 게 뭐겠습니까? 애플도 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많은데 요즘에 새롭게 페이스북이 1조 달러 그룹에 참여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 카카오나 네이버가 약간 그런 쪽 아닙니까? 그렇다면 좀 더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고요. 또 비슷한 종목이죠. 네이버. 오늘 52주 또 신고가에 뭐 시도 중인 것 같아요. 그거 외에 또 지난주에도 좀 얘기를 드리고 종목 상담을 해드렸던 종목인 뭐 진원생명과 같은 게 어디까지 팔아라 해드렸는데 거기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자 오늘 그렇게 비슷한 종목들 종목 상담을 통해서도 제가 야 이거 진원생명과학 다음 주에 여기까지 좀 오를 것 같아라고 하는 종목들은 종목 상담 중에서도 좀 눈여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건 뭐 네이버 카카오도 그렇고 또 3, 4분기 우리 주식시장에서 우리 주린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저희 노란톡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네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서 이제 오늘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널 고정. 자, 빠르게 또 문자로 처음부터 좀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상담입니다. 0522님께서 바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빙그레 65,800원의 비중이 10%라 그래요. 빙그레. 자, 여름이 오고 있고 빙그레 뭐 아이스크림 잘 팔릴 것 같은데 추가 매수 가능한가? 목표가 손절가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이제 더워지는 여름이면 뭐 아이스크림의 계절이 오죠. 그렇죠? 아이스크림의 계절이 오는데 뭐 이제 음료 빙가 매출 상승이 좀 기대가 됩니다. 뭐 작년에는 뭐 코로나 판매로 좀 부진이 있었지만 뭐 상반기부터 좀 가파르게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매출은 늘어나는데 주식도 좀 올라야겠죠. 그래서 차트적인 것들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장기적인 이 기업이 이제 2012년 뭐 음식료
또 제약바이오 열풍 속에서 빙그레와 함께 뭐 오뚜기라든지 음식료 업종들이 2013년에 너무 많이 올랐었어요. 그 이후에 좀 횡보 조정 이후 이제 다시 상승을 하려고 한다라는 좀 차트의 모습이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단기적인 흐름을 본다면은 6만 6천 원, 7천 원 여기에 이 볼렌저 밴드, 월봉의 볼렌저 밴드죠. 이런 게 좀 걸려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월봉이고요. 하지만 이제 중장기로 보면은 저는 다시 한번 언젠가는 그래도 뭐 한 7, 8만 원 이상, 10만 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근데 시간은 걸리겠죠. 그래서 지루하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제가 볼 때 좀 참아보면서 빙그레 그래도 이번에 장에 그렇게 과하게 간 주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앞으로 실적도 좋아지고 회사의 뭐 재무 상태도 건전해지고 또 주식 시장이 좀 오른다면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막 미인주라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주식이다 말씀드리면서 비중은 10% 적정하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비중을 심지 마시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문자 상담해 드리신 우리 0522님께는 이제 바로 햄버거 교환권을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햄버거 교환권을 받기 위해서는 꼭 문자로 확인 문자 꼭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종목이죠. 두 번째 종목은 신성 ENG죠. 신성 ENG를 또 7630님께서 신성 ENG를 보내주셨는데 어쨌건 도와주세요라고 했어요. 도와주세요. 어유 가격이 얼마죠? 3,338원. 아 그렇게 그래도 뭐 이렇게 많이 크게 물리시진 않았어요. 3,300 그래도 손실이 조금 있으신데 신성 ENG가 비중이 20%나 있어요. 도와줘요, 뽀로로, 막 이런 것처럼 도와주세요, 막 해주셨는데,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신성이었는지 다 아시다시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장에 이제 크린룸이죠, 크린룸. 깨끗하게 이제 공장, 가동하는 그런 이제 시공을 하고, 또 이제 태양광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뭐, 차트를 보면은 최근에 뭐, 많이 올랐다가 좀 조정한 건 있지만, 어쨌건 크린룸 사업의 호조나 태양광은 다소 변동이 좀 있을 수 있다 좀 말씀을 드려보겠도록 하고요. 룸을 깨끗하게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 호황이다. 앞으로 반도체가 많이 호황이 올 것이다 하는 것 그러면서 이 회사가 너무 어려웠었는데 500원에서 작년에 500원에서 4,000원까지 오른 거의 뭐 1000%, 800% 이상 폭등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패턴적으로 상승 이후 조정, 상승 이후 조정, 상승 이후 조정. 이렇게 좀 움직였죠. 자, 근데 저는 최근 자리를 좀 이탈하는 그림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가려면은 이런 데서 다시 한번 쫙 움직여줘야 되는데 뭔가 이탈이 나왔고 그리고 이전에 보시면은 상승 이후 조정, 상승 이후 조정 이 패턴을 보신다면은 최근에 언제 매수를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상승 이후에 좀 조정 구간대에서 많이 좀 빠지지 않았나 생각해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안 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건 이 매수 신호는 이제 월봉에서는 발생됐는데 이 기업이 작년에 너무 많이 오른 게 있어서 주식이 너무 많이 오르면은 이 주식을 갖고 있는 뭐 메이저 기관이나 외인들도 좀 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차익 물량이. 그리고 저는 반도체가 이제 호황이다. 반도체가 안 좋을 때 사서 반도체가 이제 호황이다 그럴 때는 오히려 좀 팔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올해 0.8% 상승했다. 1, 2분기 지나 보니까 그냥 보합이었어요, 보합. 삼성전자도 못 가는데 올해 반도체 종목들이 그래도 부품주들은 많이 간 게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업들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그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승할 때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주식에 대해서는 약간 그렇게 많이 좋게 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반도체 주, 장비주는 그래도 괜찮겠지만 이 주식은 비중을 그래도 뭐 많이 빠지진 않을 겁니다. 비중을 좀 반등시마다 줄이라 말씀드리고 반등이 한번 온다면은 그래도 3,400원까지 매수가 부근 정도까지는 한번 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 그래서 반등시 비중을 좀 줄여보자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담해 주신 우리 7630님이죠. 76360님께는 이제 커피
교환권을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교환권 확인 문자 꼭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 이 문자와 또 전화로 좀 상담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또 이제 저의 노란색 톡, 노란 톡, 거기서도 상담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 문자 메시지, 여기 QR코드 이쪽 있네요. 요거 QR코드를 찍어 보내주시든가. 저도 이 QR코드 잘 익숙하지가 않아요. 저도 아날로그 세대라서 그냥 문자 씁니다. 문자, 100원의 문자, 3772로 명승부사 찍어 보내주시면은 USB 상품도 당첨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저희 노란톡방도 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나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어디에 사시는지요? 네, 평택에 살아요. 아, 평택 요즘 핫하던데. 자, 어쨌건 뭐, 평택은 핫한데 주식이 좀 핫해야겠죠. 아. 그죠? 네. 근데 어느 종목으로 또 전화 주셨어요? 솔리드요. 솔리드? 네. 아, 옛날에 가수 이 밤의 끝을 잡고 그거 솔리드 아니고. 네. 아, 그 솔리드 아니고. 자, 매수가가 얼마시죠? 11,560원에. 아이고, 11,560원. 근데 11,560원이라서 농담할 분위기가 아니구나. 조정이 와서 최근에 6,200원까지 하락을 했었어요. 네. 어우, 속이 많이 속상했을 것 같은데.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비중 10%요. 10%요? 네, 네. 비중 10%. 자, 일단은 뭐 솔리드라는 기업은 또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인텔과 관련해서 뭐 중계기, 개발, 공급, 협력 그런 뭐 이슈들이 좀 있죠. 자, 근데 솔리드를 어떻게 아시고 매수를 좀 하신 것 하셨습니까? 5G가 좋다고 해가지고. 네? 5G가 좋다고 해서. 아, 5G 좋다. 네네. 했는데 그때부터 사기 찰 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전에 좋았던 거를 이제 말해준 것 같아요, 누가. 그죠? 네, 5G가 그 전에 좋았다. 앞으로 미래에 좋을 걸 좀 말해주지. 네. 자, 근데 제가 좀 좋은 얘기를 많이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거 걱정하지 마시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주식이 어쨌건 이제 고생을 무지하게 했어요. 이 5G가. 근데 이제 5G도 그렇고 솔리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중계기 개발 업체도 그렇고 뭐 RFHS나 KMW 무슨 서진 시스템 오이솔루션 같은 이제 5G 종목들이 저도 이제 고점 매도와 좀 비중 축소 의견을 많은 분들에게 드린 이후에 쳐다보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제 그쪽 종목들이 바닥에서 뭔가 이제 저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5G도 앞으로 5G가 아니라 6G 정도도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지금 당장 회사가 좀 주가가 좀 어렵더라도 저는 길게 보면은 좋아질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월봉입니다. 월봉. 월봉 차트에 좀 월봉을 보면은 보통 이제 이런 큰 상승 이후에 눌림 조정이 오면요. 예, 제가 볼 때는 7,500원 정도까지의 조정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더 빠졌던 거는 이제 하락 오버슈팅이다. 하락 오버슈팅. 달리다 보면은 멈추지 못하고 더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더 빠졌던 건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바로 이런 차트들이 급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수한 가격 11,000원까지는 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뭐 최소한 9,000원에서 10,000원까지의 상승은 있을 수 있다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반등으로 비중을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10%이기 때문에 어쨌건 뭐 손실이 난 거를 좀 이거를 좀 그래도 손실인 채로 좀 타협을 보자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래도 지금 자리보다는 9,300원 있잖아요. 9,300원 적어 보세요. 9,200원 정도 가격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보유할 만하다 말씀을 드리겠고 그 이후에 다시 조정이 오면서 좀 지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예상은 지금부터 이제 코스닥 시장도 많이 좋아질 거거든요. 코스닥도 올라가고 코스피도 올라갈 거니까 5G도 올라가면서 9,300원까지 오른 이후에 그 이후에는 저도 그때 가서 봐야겠죠. 그죠? 시청자님. 네네.
들으셨죠? 9,400원, 500원. 네. 예.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수급을 보시면서 그때까지는 보시도록 하고요. 그래도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고 주가가 지금은 오히려 괜찮아요. 싸요. 저는 저라면은 이제 한 번 더 내려오면은 좀 사보고 싶어. 사보고 싶으니까 좀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예예. 예, 예. 자, 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또 우리 은별 씨가 좋은 선물 꼭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솔리드를 제외하고 다른 종목들은 뭐 수익이 좀 괜찮으신가요? 네, 좀 괜찮은 종목이 있는데 네. 이 종목이 약간 속을 썩이고 있었어요. 아이고, 아픈 손가락이구나. 이 솔리드가 우리 성사님에게 조금이나마 좀 마음의 위안을 줄 수 있을 정도로만이라도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차장님, 앞서서 명승 부사님께서 가수 솔리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가수? 네. 아,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돌림판 9호는 솔리드의 최대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제목인 천생연분 네 글자 외쳐주시면은 하반기에는 시청자님께 딱 맞는 종목 찾을 수 있도록 제가 간절하게 빌면서 돌림판 돌려보도록 할게요. 네. 힘차게 외쳐주세요. 천생연분. 꼭 찾으세요.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우리 시청자님 솔리드 정리 잘하시고 하반기에 승승장구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푸짐한 치킨 8조각을 선물로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 문자로 선물 발송되는데 한 달 정도 좀 여유롭게 기다려주시길 바랄게요. 네. 네, 시청자님 화이팅 하십시오. 네.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종목 상담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요, 이처럼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디테일한 상담이 가능한데요. 023772-0254번으로 전화 상담 접수해주시면 명승 부사님과 함께 전략을 잡고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드리는 시간 빠르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문자와 유튜브 상담도 환영합니다. 문자 상담은 샵 3772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건당 100원의 문자입니다. 문자와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 신청해주시는 분들은요. 종목명, 비중, 매수가 세 가지를 꼭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신 분들은요. 햄버거 그리고 커피 쿠폰을 저희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확인 문자까지 잊지 마시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해소해드리고 푸짐한 선물을 드리는 종목 상담 119 명승 부사님의 비법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하반기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담겨져 있는 USB 오늘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인데요. 원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명승부사 네 글자와 함께 USB가 필요한 이유를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발표를 하니까요.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이 명승부사님과 함께하는 한 시간이 너무너무 짧고 계속해서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명승부사 단 네 글자만 보내주셔도 노란톡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요. 지금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 핸드폰을 켜신 다음에 쓱 대시기만 하시면은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뜨고요. 이렇게 참여코드까지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참여코드 잊지 말고 그 네 글자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상담을 기다리고 있으시는 만큼 또 빠르게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명승 부사님 나와주세요. 네, 이렇게 문자와 전화 종목 상담 진행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또 너무 좀 높게 사서 아니면 장이 좋은데도 주식들이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왜 그렇죠? 많이 하락하는 주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좀 좋아지겠죠? 자, 힘을 내시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이제 저희 유튜브에서 또 종목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많은 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종목 상담 어느 분을 해드릴까? 아, 기다림 사랑님이죠. 대한유아 24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수익 가능할까요? 비중이 30%다, 30%. 야, 근데 이제 24만 원이면은요. 24만 500원인데 지금 가격이 23만 8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매수를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뭐 좋은 자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기다리셔서 한 3만 원 정도 밑에서 좀 보시면 어떨까 좀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일봉에서는 뭔가 이제 상승하려다가 하락하면서 뭔가 줄줄줄 흐르면서 이제 코스 일목에서는 역전이라는 역전의 차트가 나왔죠. 자, 이 뭐 유해연료도 마찬가지로 이제 분리막 관련, 2차 전지 관련해서 뭐 생산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저 배터리데이 있잖아요. 배터리데이. 보면은 이제 외국의 전기차 회사들도 폭스바겐이라든지 또 다른 기업들이 테슬라도 야, 배터리 내가 만들래? 막 이러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만드는데 배터리 잘 만드는 나라, 전 세계 배터리 1위의 나라 대한민국인데 이거 지들이 만든다고 뭐 잘 만들 수 있을까 하면서 하지만 어쨌건 거기에 대한 불안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가들이 이제 전기차나 2차 전지들은 뭔가 좀 모멘텀이 좀 변했어요. 그래서 저도 2차 전지 주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차트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그래도 대한유화가 크게 하락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고점 대비 많이 빠졌고 이제 투자 심리도 보면 이제 침체 구간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하락을 한다면은 제가 지지선이 있는 22만 6천 원 정도가 하락의 이제 마지막 마지노선이 아닐까. 어쨌건 그 이후에는 반등이 오면서 수익을 분명히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뭐 하반기 실적이 조금 주춤할 것 같은 이거 있고 또 미국에서도 이제 남부 지역에 춥잖아요. 남부 지역에 막 한파가 엄청 왔어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에틸렌 설비 대한유화의 에틸렌 설비가 일부가 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혜를 받았으나 중단되면서 그 전에 수혜를 좀 받았지만 이제 뭐 하반기에는 이 에틸렌도 또 이제 공급이 막 과잉이 돼서 공급이 넘쳐 흐르고 있어서 주가도 또 거기에 대해서 주식이 하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왜 하락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주식 종목마다 다 꿰뚫고 있어야지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명승부산을 꿰뚫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건 뭐 그래도 반등, 기술적 반등은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수익 보시고 나오시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기다림의 사랑님께서 대한유화 꼭 수익 보시라 말씀드리면서 또 햄버거 세트죠. 맛있는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확인 문자 꼭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 이제 유튜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도 상담을 하고 있지만 또 저희 노란톡에서도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어려우신 분들은 이 노란톡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참여 방법은 여기 바로 나와 있죠. 실시간 무료 참여. 유튜브 참여도 어렵다. 뭐 문자 참여도 잘 어렵다. 잘 모르겠다. 유튜브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문자 샵하고 3772를 눌러. 그런 다음에 건당 100원. 100원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명승부사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이죠. 어떤 걸 할까? 우리 정희 김님께서 정희님이에요. 점인지 눈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이지만 정희죠. 예, 정희, 김정희, 추사 김정희님께서 한국 프렌즈라는 주식을 사셨는데 3,510원. 야,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수익이신 분이 나오셨어요. 그래도 수익이다. 그죠? 자, 근데 반도체 주식 산 분들은 자, 보세요. 수익이에요. 한국 프렌즈 샀는데 이거 뭔가 의미하는 게 좀 다릅니다. 반도체 주식 산 분들은 손실이거나 수익이 없거나 2차 전지 산 분도 손실이거나 수익 없거나 하는데 자동차 부품주 산 분이 수익 났어. 주식을 잘한 거기보다 이 섹터가 맞아서 그런 거예요. 저는 자동차 부품주는 앞으로 이제 뭐 그렇게 소외가 됐었고 저는 좋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제 한국 프렌즈도 자동차 부품 기업이죠. 1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한 30% 정도 늘어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늘어났다고 나와 있고 또 이제 한 가지는 이제 홍정욱 의원하고 좀 엮여 있어요. 뭐 관련 없다고 나오긴 했는데 뭐 엮여 있다라는 얘기도 좀 있고 그래서 반등이 나왔는데 어쨌건 재무도 양호한 편이고 회사가 알짜배기 부자 회사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현대차나 뭐 기아차 같은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인도 시장에서 되게 수출이 잘 되고 있잖아요. 실적도 좋고 주가가 요즘 좀 주춤하지만 그래도 크게 실망을 주지 않고
삼성전자나 LG화학 같은 것보다는 그래도 현대차, 기아차가 훨씬 그림이 좋습니다. 수익도 좀 나고. 그렇다면 저는 한국 프렌즈는 좀 키워보시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이제 이런 작은 종목들은 단기로 근데 조금 급등이 나와서 이번 월에 좀 많이 올랐죠. 차트를 보시면은 오르면은 조금 그 다음 달에는 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로는 이 전에 고점인 4,070원을 넘어간다면 큰 좀 시세를 낼 수 있습니다만 거기를 넘을지는 좀 지켜보시도록 하고요. 뭐 같은 부품주로 뭐 SL이라든지 그런 주식들이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 월봉, 연봉, 장기 목표치는 아이고. 장기 목표치는 문제는 이제 장기적으로 연봉의 고점은 이번 달에 한번 쳤다. 어쨌건 좀 매수가 위협하지 않으면은 보유하시고 뭐 수익을 좀 챙겨 보시고 돌파시는 좀 보유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까지 또 문자 상담을 해드렸고요. 우리 유튜브 문자 추사 김정희님께서는 이제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교환권 문자로 또 확인 문자 꼭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로 연결되어 있나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아, 반가워요. 여성분들이 많으세요. 네, 명승분사님 팬이에요. 아, 제 팬이세요?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저도 팬도 다 있고, 그죠? 아, 네. 어쨌건 뭐 주식시장에서 잘 하시고 계신지 또 궁금합니다. 수익 뭐 어떠세요, 요즘에는? 뭐 제가 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아, 시작한 지 얼마 네. 안 돼서? 예예. 예. 예. 자, 그럼 네. 어떤 주식으로 전화를 주셨습니까? 모베이스인데요. 모베이스. 네. 모베이스. 지인으로부터 살짝 귀뜸을 받아서. 아, 지인으로? 매수가 얼마시죠? 4,100원이요. 네. 4,100원에 비중이 한 20% 정도. 사서 수익을 보시고 조금 났죠. 좀 네. 오래 가지고 계신 거죠? 네. 근데 계속 가지고 가도 될지 글쎄요. 모베이스를 계속 가져야 되냐? 뭐 지금은 네. 그래도 수익이시니까 좀 키워 보시는 게 어떨까 좀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고 네. 어쨌건 지금은 뭐 그러면 그렇게 뭐 썩 좋지는 않아요, 최근에는. 아, 네. 그죠? 그리고 이 무슨 종목인지는 좀 아시고 계시죠? 네. 여기 예, 예. 자동차 부품하고 핸드폰 관련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 그거와 달리 또 한 가지 있잖아요. 정치 관련. 네. 주로 엮여 있어요. 그래. 정치. 근데 관련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뭐 정치 쪽 주식 쪽에서는 그런 게 관련이 있다 그러면서 오르는 주식들이 많아요. 네. 그렇죠? 예전에 네네. 저 느낌은 저는 뭐 아가반 컴퍼니라든지 뭐 약간 네네. 그런 느낌이 나요. 근데 이제 네네. 정치주는 수익 내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제 급등락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좀 그 부분이 불안해서. 근데 그걸 좀 즐겨 보셔야 돼요. 아. 급락할 때는 괜찮아. 근데 급등할 때는 조심하세요. 네. 이 정치 테마주 이런 것들은 급등할 네. 때 쫓아가시는 분은 다 망하게 돼 있어. 근데 왜냐하면 이제 못 견딜 정도로 급락이 나오거든요. 네. 팔면은 저점이에요. 예전 과거 사례를 봐서 뭐 아가방 컴퍼니, 이화공용 여러 가지 뭐 최근에는 작년에 같은 경우 남선알미늄, 한찬제지 이런 주식들이 정치주들이 네. 뭐 이재명 관련해서 뭐 어쨌다는 주식들이 나중에 보면 또 올라가 있어 저 위에. 근데 이 중간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예. 어쨌건 뭐 수익이시니까 네. 저는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 내 대통령이 되실지 뭐가 될지 뭐 그런 걸로 주식이 오를지 모르는데 차트적인 거를 좀 얘기해 드리면요. 네. 최근에 상승 이후에 뭐 실망 매물이 좀 나왔지만 월봉에서 5,100원 정도 자리가 뭐 괜찮아 보입니다. 최악의 경우는 네. 좀 더 하락할 수는 있어요. 4,400원. 근데 뭐 어쨌건 이 6,000원에서 안 파신 분이 네. 굳이 뭐 내려온다고 팔 이유는 없겠죠. 네. 근데 이 주식이 보통 이제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대선 들어가기 뭐 나중에 마지막에 네. 이제 뭐 경선 들어가고 막 하면서 좀 확실해질 때 그때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좀 조정 구간이다. 아, 수익, 그렇군요. 예, 그렇죠. 네. 한참 좀 걸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분명히 오릅니다. 네. 네. 저도 보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돌파할지는 저는 좀 당장은 어렵습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지만 아니면 뭐 이제 비중이 몇 프로라 그러셨죠? 20%요. 아, 20%면은 네. 뭐 10%만 가져가세요. 10%만. 네. 8, 9, 10% 가져가고 혹시 한 4천 혹시 한 4천 원이 진짜로 다시 온다. 네. 그러면 10% 다시 더 되사던가. 그죠? 아, 네. 네. 뭐 일단은 뭐 챙기는 것도 중요하죠. 그죠? 네. 챙길 때는 항상 보면은 사람들이 크 출마돼서 야, 오늘 이거 올라서 폭등해. 와, 죽인다 할 때 좀 챙기는 겁니다. 아, 네. 야, 이거 오르니까 좋아 이러지 마시고 그럴 때 이제 초보시고 아직 주식을 잘 모르시니까 또 이런 주식도 좋지만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 우량주를 좀 모아 가시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아, 네. 예. 네, 어쨌건 좋은 수익 보시기 바라겠고요. 예, 감사합니다. 팬이시라니까 우리 또 좋은 선물 꼭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네. 먼저 수익이신 거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 선물을 챙겨드릴 텐데 명승부사님의 네. 팬이신 만큼 예. 명승부사님 너무 좋아요! 라고 외쳐주시면 제가 뭐 힘차게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외쳐주세요. 명승부사님 너무 좋아요. 네, 명승부사님 너무 좋아요. 우리 시청자님도 수익 많이 나셔서 주식도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만큼 수익이 많이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선물은 햄버거 세트가 당첨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수익 실현도 잘하시고요. 햄버거 세트 한 달 정도 기다리시면 문자로 저희가 발송해 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님 하반기에도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이렇게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에 대한 고민들을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명승부사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명승부사님과 함께 고민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 전화 상담 02-3772-0254번, 문자 상담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이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문자와 유튜브 상담 계속해서 접수받고 있고요. 문자 유튜브 상담 당첨되시는 분들은 햄버거 세트, 커피 쿠폰까지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7시 38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USB는 계속해서 접수받고 있다는 점. 방송 끝나기 직전까지 신청 가능하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에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명승부사 네 글자와 함께 USB가 필요한 이유를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주소를 저희가 답장으로 보내드리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원하시는 분들은 명승부사 네 글자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계속해서 명승부사님과 함께 종목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명승부사님 나와주세요. 네, 또 저 많은 분들에게 상담을 해드렸는데 또 상담을 이어가야겠죠. 종목 상담 뭐 입장 어려우신 분들은 저 여기 있죠. 요 참여 코드 QR 코드로 스캔하시면 되고 아니면 요 문자 3772 명승부사 입력으로 보내주시면은 바로 또 노란톡에서도 지금 당장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또 문자 왔네요. 2372님께서 바로 문자가 많이 오고 있어요. LG 11만 2천 원에 비중 10% 수고 많으십니다. 명승부사님 대응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했는데 11만 2천 원이면은 최근에 얼마에 사셨나? 11만 2천 원이면은 뭔가 이제 매수하셔서 수익이 많이 났거나 그러다가 이제 보면은 분리되면서 요 LG 그룹이 폭락을 좀 했죠. 폭락. 야, 20% 하락이 있었어요. LG에서 LX그룹이 이제 분리가 되면서. 근데 이제 하락폭이 좀 제가 볼 때도 좀 과한 거는 같고, 그 전에, 하락폭이 과한 거보다 그 전에 뭔가 그런 이슈로 인해서 또 오른 것이 좀 선반영된 것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대주주간 지분 수합이라든지 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등 주가 영향을 줄 또 이벤트들도 있으니까 그거는 좀 기다려 보는데 이제 새롭게 나오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이벤트가 어느 정도 작용을 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뭐 SK도 뭐 그런 걸로 조금 올랐다가 반짝하는데 말씀드리겠고 자, 월봉 차트나 이런 걸 보면은요, 이 LG는 그래도 장기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월봉이죠. 한 월 많이 오르면은 두 달 조정. 한 월 많이 오르면 두 달 조정해. 그럼 뭐 이번 달 다음 달 조정 오면은 그래도 다다음 달, 8월 달에는 좀 큰 수익이 날 수 있다. 8월 달에는 그렇죠? 그래서 8월 달에는 제가 볼 때 다시 한번 12만 원까지의 상승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요 LG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한 9만 6천 원 정도, 뭐 7천 원 정도, 10만 원 아래가 또 온다면은 저는 오히려 비중을 10% 정도 매수해서 되지 않을까. 아, 줍줍줍줍 하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이제 LG 문자 보내주신 분께 이제 햄버거 세트죠. 맛있는 햄버거 세트 보내드릴 테니까 확인 문자 꼭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0825님께서 또 문자로 바로 보내주셨어요. SK 케미칼인데 비중이 SK 케미칼. 예, SK 케미칼 비중이 10%. 27만 6천 원이라고 말씀하셨네요. SK 케미칼이죠. 케미칼 26만, 어이구, 27만 6천 원인데, 최근에 그래도 많이 고점에서 사신 거 아닌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뭐, 40만 원에서 반토막 났어, 주식이. 어? 야, 뭐, SK 케미칼에서 SK 뭐 바이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치료에 관련해서 뭐 만든다 했는데, 이거 뭐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토막이. 자, 그럼 뭐 그 계속 가져가야 될지 궁금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 뭐 이 회사는 또 이제 그런 이슈와 함께 국내 최초로 이제 폐 플라스틱에서 고품질 원사, 뭐 시리조 실 그런 것들을 또 만들어내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이제 SK 바이오 사이언스의 백신 생산 가동으로 실적 개선세가 뭐 좋아질 것으로 그 전에 많이 좀 올랐던 것들이 있고요. 백신 관련해서 좀 핫했던 주식들이 있잖아요. 이 회사가 백신을 생산 많이 하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하면서 작년에 6월, 7월, 8월에 어마어마한 폭등을 했죠. 어마어마한 폭등을 하고 미리 주식이 선반영 됐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주가가 보면은 4만 9천 원이었어요. 5만 원. 5만 원이었던 게 이게 10배 이상 폭등, 10배. 엄청. 큰 시세를 주고 저는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않는다. 그죠? 이게 반등이 있겠죠. 저는 반등이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후에 반등은 나옵니다만 그 반등이지 큰 시세를 주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지금 자리에서는 그래도 반등이 충분히 더 오지 않을까. 이제 조금 더뎌진다면 이런 주식이 이제 주가가 더디게 움직인다면요. 이 상승 목표치 자체가 계속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목표 자체가 줄면서 올라갈 반등도 작아집니다. 시간을 더 끌면은. 하지만 이제 하락해야 될 목표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하시라 말씀드리겠고 그래도 저는 충분히 이제는 그래도 기술적 반등 목표는 있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의 자리인 23만 원을 이탈하는 그림이 나오면은 저는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이 주식이.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보통 주식도 아니고 백신으로 많이 올랐던 거니까 글쎄요. 좀 비중을 오히려 그때는 축소해야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커피 상품권, 커피, 맛있는 커피 상품권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에게 또 상담을 해드렸지만 또 잠시 후에 또 제가 우리 주린이들이 좀 봐야 될 주식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겠죠. 채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2, 4,
2사분기죠. 1분기가 아니고 2분기부터 이 우리 종목상담 119에 출연을 했는데 가져온 종목이 새 종목인가 했을 거예요. 갖고 온 게 계속 HM하고 네이버하고 카카오. 그리고 첫 출연 때 좀 했던 게 네이버였고 그 주부터는 이제 한 3개월 이상은 HMM만 계속 말씀드렸죠. 근데 이번 달은 제가 HMM을 쉬겠다 말씀드렸고 다음 달엔 제가 HMM을 다시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걸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 틈새 사이에서 이제 좀 이 방송에서 말씀도 드렸고 그전 힌트도 드리면서 이 노란톡 오시면서 노란톡 관련된 이 주식은 한 주라도 사시라 그거를 말씀드린 지 3개월이 넘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핫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 종목이죠. 종목명은 카카오죠. 카카오. 자, 카카오를 좀 미리 투자를 하셨어야 돼요. 올해 보면은 이 카카오가 130% 이상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0%인데 카카오는 많이 올랐죠. HMM만 300% 올랐고. 자, 근데 이렇게 강하게 가는 주식들을 이제 개인들이 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막 오르고 있고 높아 보이고 그래서 좀 무섭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좀 깔아놓자 말씀을 드렸는데 어우, 생각보다 조정이 은근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뭔가 과열이 있을 때 과열을 확확 시켜주면은 지난번 HM도 그랬잖아요. 중간에 오르다가 과열이 확 시켜주는 조정이 세게 들어오고 또 가고 세게 들어오고 또 가고 뭐 그런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과열을 시켜주는 조정은 상당히 좋게 본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 주도 저는 비중 5% 이하만 하세요. 5% 이하만 요 카카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매품으로는 네이버가 있겠죠. 카카오, 네이버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매수가는 보니까 이제 15만 2천 원까지도 확 빠졌더라고요. 쌍바닥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자 매수가 꼭 알려보시고 15만 4천 원, 3천 원 부근 플러스 마이너스 1천 요 최근에 나왔던 저점 자리 거기서 비중 5에서 10%만 또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단기로는 그냥 20만 원만 한번 중기로 20만 원만 목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린이들이 꼭 보유해야 할 우리나라의 성장 기업, 장기 보유해야 될 기업이죠. 뭐 네이버, 카카오 말씀을 드렸는데요. 꼭 좋은 결과가 저도 있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요일 또 명승부사가 7시에 다음 주도 명승부사가 또 7시에 지켜드려야겠죠. 항상 수요일 7시는 놓치지 마시고 명승부사 방송을 봐야 됩니다. 자, 약은 약사에게 주식은 명승부사에게 명승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명승부사님과 함께 알찬 시간 보내셨나요? USB 신청해 주시는 분들 참 많으셨는데 당첨자분 발표해 보도록 해볼게요. 오늘의 당첨자분들 두구두구두구 다섯 분께서 당첨이 되셨고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성함과 주소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내일은요 7월 첫 거래일입니다. 내일도 대박나시고 내일 저희 2시간 연속 방송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6시부터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여러분들.